안녕하세요. 저는 전주TV의 유민혁 야구부라고 합니다. 저는 시한부 인생의 판정을 받고 나주 성모님과 윤리엄마를 알게 된 후 한 번은 죽었었고 한 번은 살면 죽는다는 장례식을 준비했던 윤리엄마 기도를 통해서 다시 살아났던 그 은총을 나누고자 올라왔습니다. 제가 제대에만 올라오면은 죄가 많아서인지 너무 떨려서요. 다소 실수가 있더라도 너그러이 봐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는 2011년 신장이 다 망가졌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는 온몸에 피를 다 빼내어 일주일 12시간, 한 달 48시간 이상의 치료를 받아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늘이 무너지고 온 세상이 어둠으로 덮이는 것 같았습니다. 친구도, 가족도, 친하게 지내던 모든 사람들도 아무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주치의 선생님께 무릎 꿇고, 선생님, 그래도 기적이라는 것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제발 좀 살려주세요 하고 눈물로 애원하니 선생님께서는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다 하시며 현실을 즉시하라고 하셨고 휴전타는 듯이 나가라고 하셨습니다. 그 주치의 선생님 손가락에는 묵주 반지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어떻게 의사가 그럴 수 있을까? 어떻게 카톨릭 신자가 그럴 수 있을까? 생각하다 성모님, 문득 성모님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의지할 분은 성모님 뿐이다 생각이 들었고 밤이고 낮이고 집 앞에 있는 성당을 찾아갔습니다. 성모님 얼굴에 제 볼을 대고 엄마, 성모님이 계신 곳으로 저를 보내주세요. 아브라함과 모세를 선택하셨듯이 한국에도 분명 그런 의인이 있을 줄 저는 믿습니다. 엄마, 저를 그곳으로 보내주세요 하고 이상하게 그런 말을 성모님께 드렸습니다. 집으로 들어와 성모님이 너무 보고 싶어 인터넷으로 성모님을 검색하였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발현하신 성모님이 보였지만 유독 피눈물 흘리신 성모님이 자꾸 마음이 걸려 나주 홈페이지까지 들어와 기도봉헌란에 글을 남겼습니다. 그때의 심정은 지푸라기가 아니라 얇은 실오락이라도 붙잡자는 심정으로 간절히 글을 썼는데 비밀글에 체크를 못했던 덕분인지 전체를 공개되어 혈액봉사자분과 연결이 되어 빠르게 나주에 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1년 7월 첫 토 나주 성모님 동산을 왔습니다. 야외 성전에서 기도회를 진행하였고 저녁이 되자 윤리 엄마께서 성모님을 안고 입장하셨습니다. 인터넷에서 봐왔던 그분 참 신기하고 어리둥절했습니다. 하지만 참으로 부족한 설보지인 저는 많은 사람들이 박수치는 모습에 분심이 들어 15초 예수님께로 올라가 투덜거리며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내가 다시는 오나 봐라. 여기를 왜 왔을까? 아, 허무하다. 라는 생각을 했고 얼마나 지났을까? 윤리엄마 말씀 시간이었습니다. 윤리엄마께서는 가까운 협력자 한 분이 섭섭함으로 인해 윤리엄마 곁을 떠나 주교님께 거짓 편지를 쓰던 처절한 배신에 대해 마음 아파하시며 울부짖고 계셨습니다. 유다의 배신이 그러한 배신이었을까요? 마이크 소리가 사방에 사들어 울렸고 구름암전 없는 맑은 하늘에서 윤리엄마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보라색 빛이 번쩍 성전을 향해서 번쩍번쩍이었습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군악같은 웅장한 소리가 울려 퍼졌고 처음 보는 광경과 소리에 다리가 후들거리고 심장이 떨려 빠르게 성전으로 내려와 윤리엄마 말씀을 끝까지 경청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누구시기에 하늘이 응답하실까 생각하였습니다. 저는 그 다음에도 성년 피정을 갔는데 바로 옆에서 엄마의 자방 고통을 목격하였습니다. 그리고 2011년 10월 초토 이날은 저희 집 글라라 엄마와 나주 성지에 왔습니다. 10월 첫토 밤에는 급격히 날씨가 추워지며 온몸이 굳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호흡이 힘들어지고
저혈압의 최악의 컨디션으로 병원에 빨리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임을 경험으로 직감했습니다. 글라라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빨리 택시 타고 집에 가요. 죽더라도 가면서 죽어야지. 나중에서 죽으면 1년밖에 민폐잖아요. 그러면서 빨리 가자고 하니 글라라 엄마께서 아니야, 1년 엄마한테 가자. 1년 만에 가면 살 수 있다고 김마리아 선생님이 그랬어 하셨습니다. 글리아 엄마 사진을 보면 마귀 사진 치우라고 엄청 싫어하셨던 글라라 엄마가 율리아 엄마라고 방문하셨습니다. 몸은 힘들었지만 이상하게 입가에 웃음이 지어졌습니다. 글라라 엄마는 저를 부축하고 비닐 성전에서 성혈 조별실 앞 야외 성전 쪽으로 고통 중에 만남을 하고 계시는 율리아 엄마께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힘들게 계단을 올라 엄마 쪽으로 가다 희미하게 엄마가 뛰어오시는 모습을 보고 쓰러졌습니다. 그때 저는 죽었습니다. 육신도 영혼도 모두 죽었습니다. 율리 엄마께서 저에게 입김을 불어넣어 주셨고 입김을 불어넣어 주실 때 꺼져가는 수치 타오르듯 저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장미향기가 제 온몸 속에 진동하였고 그 입김의 소리는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인간의 입김 소리가 아닌 숨소리가 마치 거대한 영혼의 호흡기로 느껴졌고 입김을 불어넣어 주실 때 제 몸의 세포들이 깨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온몸에 느껴지는 장미향기에 제 영혼은 너무나 평온하였습니다. 저는 그 즉시 바로 일어나 뛰어다닐 수 있었는데 많은 분들이 저를 쳐다보고 있어 쑥스러워 일어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봉사자께서 저를 들 것에 싣고 쉴 수 있는 방에 들여다 주셨습니다. 아, 편안하다. 살짝 잠이 들려는 차에 누군가가 저를 불렀습니다. 야고보, 야고보. 눈을 떠보니 율리아 엄마셨습니다. 엄마께서는 저의 이마부터 온통 뽀뽀세례를 해주시더니 기적성수를 입에 넣어주셨습니다. 너무나 고소한 연한 우유 맛이 났습니다. 아, 맛있다. 또 먹고 싶다. 마음속으로 생각했는데 엄마께서 한 번 더 입에 넣어주셨습니다. 엄마, 고소하고 연한 우유 맛이 나요 하니까 엄마께서 싱긋 웃으십니다. 시중에서 파는 그런 우유 맛이 아닌 처음 맛보는 아주 맛있는 연한 우유 맛이었고 높았던 배까지도 든든히 채워주었습니다. 그때 엄마 얼굴을 처음 가까이 보았습니다. 초라하고 연약해 보이는 한 사람. 몹시 지치고 힘들어 보이셨습니다. 아, 엄마께서는 아픔과 고통을 감추시고 얼굴을 씻고 머리에 기름을 발라 순례자분들께 기쁨과 사랑 평화만을 주시기 위해 그분들과 진정한 주님과 성모님 사랑을 나누시기 위해 목숨 바쳐 이렇게 노력하시는구나. 그때 알았습니다. 엄마께서는 아파서 잠도 조금밖에 못 주무실 때도 많고 몇 달을 못 주무실 때도 있었으며 아픈 것도 말씀해 주시며 친엄마처럼 다정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밥을 먹고 가라며 아침밥을 차려주셨는데 밥 하나 반찬 하나 사랑으로 뽀뽀해 주시며 기도해 주셨습니다. 엄마께서는 성호를 그을 때는 왼손으로 배꼽 밑에 손을 받치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크게 경건하게 거야함을 알려주셨습니다. 성호경은 하느님을 부르는 아주 중요한 기도이기에 천천히 그리고 크게 거야함을 다시 한번 알려주셨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제가 잘나서도 아니고 제가 이뻐서도 아니고 율리아 엄마께서는 이렇게 한 영혼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한 사람 모두가 새롭게 태어나 변화되고 성화되어 온전히 5대 영성으로 무장되어 천국으로 가기를 바라시는구나, 함께 가기를 바라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5년여간 일주일 3번 12시간을 살기 위한 치료를 받았습니다. 온몸에 피를 다 빼어 20번을 넘게 기계에 돌려 피를 정화시키는 치료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4시간 동안 잠도 그럭저럭 자는 것 같고 TV도 보는데 저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4시간 동안 온몸에 피가 다 빠져나가니 몸을 쥐어짜듯이 힘들었는데
저는 이상하게 치료 받을 때마다 저혈압이 와서 힘들었습니다. 물속에 참소를 하다 숨이 차서 나가야 하는데 누가 위에서 자꾸 눌러 숨을 못 쉬는 그런 느낌. 식은 땀은 흐르고 호흡기를 달라 해도 간호사 선생님들은 보이지 않고 마치 죽을 날을 기다리는 도살장에 끌려온 큰 동물이 된 느낌이었습니다. 큰 주사바늘 두 개가 팔에 찔리는 순간 4시간 동안 옴짝달싹도 못해 침대에 고스란히 누워 이리저리 몸을 빌빌 꼬며 힘들었지만 윌리 엄마가 계신 셈치고 주진 성모님께서 저를 바라보신다 생각하며 저보다 몇만 배는 아니 억만 배는 힘드실 엄마를 마음속으로 외치며 엄마, 윌리 엄마, 저 너무나 힘들어요. 저도 이렇게 힘든데 엄마께서는 얼마나 힘드셔요. 차라리 제 목숨을 바쳐서라도 엄마께서 살아나시고 더 많은 분들에게 기쁘게 사랑을 전하셨으면 좋겠어요. 실세 없이 외쳤고 엄마께서 몸소 보여주신 삶, 저는 살아도 주님 것이요 죽어도 주님의 것이오니 주님 뜻대로 하소서, 이 말도 원없이 외칠 수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몸은 정말 힘들었지만 이상하게 영혼은 뛸 듯이 기뻐 아 이렇게 천국에 가나 보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주 성모님을 전하고 성모님을 생각하다 보니 세속과는 멀어지고 세속과 어울려 다니던 베스트 프렌드들도 다 떨어져 나갔습니다. 주님 성모님께서는 여기 많은 분들뿐만 아니라 부족한 저까지도 덤으로 사랑해 주시어 세상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윌리 엄마를 통하여 애국해 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저의 카톡 친구에는 나주 성모님을 사랑하시는 복된 분들로 채워졌고 늘 매일같이 나주 성모님 5대 영상과 사랑의 메시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루의 시작은 나주 성모님 문증 게시판을 보는 것이고 하루의 마침은 나주 성모님을 SNS로 기쁘게 전하는 것이 저의 삶이 되었습니다. 아주 작은, 극히 작은 일이었지만 나주 성모님 5대 영상과 생활의 기도, 윌리아 엄마의 말씀을 나누며 서로 기뻐할 때 제 영혼도 무지무지 기쁨을 체험하였습니다. 그냥 좋아서, 성모님을 전하는 것이 너무 좋아서 성모님을 전하였는데 어느 날은 집에서 스마트폰으로 성모님을 전하고 있을 때 하얀 액체가 핸드폰에 뚝뚝 두 방울이 떨어졌습니다. 천장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뭘까? 맛을 볼까? 하다가 그래, 천조지든 아니든 샘조지 샘치고 감사히 봉헌하자 하고 몇 달간 그 형태 그대로 놓았던 기억이 납니다. 첫 회에 받은 기적수가 완전히 향기로운 기름으로 변한 적도 있고 성모님상 아래 심화 부분에 진한 성혈로 하트를 그려주시는 등 그러한 징표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존경하는 순례자 여러분, 저는 어려서부터 운동을 좋아하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 대표를 할 만큼 건강하였고 밥도 잘 차려 먹었기에 128은 살 줄 알았습니다. 참으로 교만했지요. 제가 이대로 건강했더라면 과연 좋았을지 저 자신에게 수없이 되물었지만 정답은 노였습니다. 건강했으면 나주에 올 수 없었고 윌리 엄마를 몰랐을 테니 그러면 큰일 아닙니까? 저의 꿈은 평범하게 살고 평범하게 가자였는데 주님과 성모님께서는 이 부족한 죄인을 천국으로 보내주시기 위해 한국 나주 윌리 엄마를 통하여 특별한 인생을 선물로 안겨주셨습니다. 아픔 중에도 봉헌할 수 있도록 알려주셨고 어떠한 빌미로 싸움이 일어나려 할지라도 내 탓으로 여기며 사랑으로 승리하는 방법도 알려주셨습니다. 매 순간 지나가는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도록 그 시간을 아름답게 이웃을 위하여 주님 성모님께 봉헌드리는 생활의 기도도 알려주셨습니다. 저는 정규 병원 치료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올 때면 숨쉬기가 너무 힘들어 5m만 걸어가면 택시를 탈 수 있는데 그 5m를 못 가서 수도 없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관심도 없고 저를 피해갔지요. 하지만 제가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보다 윌리 엄마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를 생각하니 은총이었고
저도 윤리 엄마께 상처를 드림을 회개할 수 있어 은총이었습니다. 몇 년 전에는 3일 뒤면 죽는다는 전북대학교 병원 김원 교수님의 진료 판정을 받았었습니다. 부모님은 저 모르게 장례 준비를 하셨지요. 심장 기능이 10% 초반으로 떨어져 교수님은 가족에게 1%도 가방이 없으니 희망을 갖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예수님과 성모님께서 윤리 엄마의 기도를 통하여 그 하루를 남기고 1%도 안 되는 기적으로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그 교수님은 무신론자신데 저를 조용히 불러 내가 원래 신을 안 믿는데 자네를 보니 하나님이 계신 것 같네 하시며 멋쩍은 웃음을 지으시던 모습이 기억납니다. 3일 뒤면 죽는다고 했을 때 가족도 포기하고 장례 준비를 했지만 윤리아 엄마와 주님 성모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누구를 위해 살아야 하고 누구를 위해 일하며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하겠습니까? 병원 간호사 선생님들은 유민영님이 살아있는 게 기적이라고 할 만큼 몸 상태도 좋지 않았고 하루하루가 고통의 연속이었지만 저보다 더 힘드실 엄만배에는 힘드실 윤리 엄마의 고통을 생각할 수 있었기에 동원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잠들었다 내일이면 영원히 눈 뜨지 못할 것 같은 불안감에 새벽까지 성모님을 바라보다가도 지금 이 시간까지 저를 포함한 수많은 죄인들의 회개를 위하여 이 새벽을 눈물로 지새우며 기다리고 계실 윤리 엄마를 생각하며 울다 잠든 적도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럴 때면 엄마께서 꿈에 나타나시어 향이라도 스쳐주시고 한복을 입고 오셔서 웃으며 안아주시고 방긋방긋 웃는 미소로 안겨주셨습니다. 그러한 율리아 엄마는 제 영혼과 육신의 생명줄이시고 제가 살아가는 이유요 이 험한 세상에 주님과 성모님을 올바로 따라갈 수 있는 저와 모든 분들의 등대이십니다. 저는 신장이식을 한다 생각을 하지 못하고 살았지만 제 뜻과 다르게 주님과 성모님께서는 2016년 9월 25일 한 교사자부터 귀한 신장을 이식받도록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차상위도 기초생활수급자도 무엇도 아닌데 이상하게 병원 교수님을 통하여 지원이 들어왔고 1,500여 만원의 병원비를 70여 만원을 받게 되지 않아 오히려 돈 벌고 수술했습니다. 이 또한 윤리아 엄마의 지고지순한 기도를 통하여 주님 성모님이 주신 은총이고 도움이심을 믿습니다. 저에게 귀한 신장을 주신 여사자분은 제가 수술이 끝나자마자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저희 집 글라라 어머니가 그러셨는데 제 이름에 수술 시작 불이 들어온과 동시에 여사자분의 사망 소식과 장례식 이동 중이라는 문구가 떴다고 했습니다. 그 여사자분은 돌아가시면서까지 다른 누군가에게 희망을 주고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하나의 생명을 주신 것처럼 저 또한 다른 누군가의 영혼에게 도움이 되려 노력하며 윤리 엄마와 일치하여 열심히 성모님을 전하고 전파하겠습니다. 그리고 5대 영성으로 온전히 무장하여 여사자분의 손까지 생활의 기도로 완전 무장함을 다시 한번 다짐해 봅니다. 이번에 윤리 엄마께서 이제는 피나는 노력이 아니라 피눈물 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하셨다고 라디오피에서 보았습니다. 사람의 상태에 피눈물이 나려면 얼마나 노력을 해야 피눈물이 나겠냐고 하셨다고 했습니다. 어려서부터 육신의 엄마 말 안 들으면 꼭 무슨 일이 일어나죠. 육신의 엄마는 내 너 그럴 줄 알았다. 너는 내 손바닥 안에 있다 하시며 웃으시던 기억이 납니다. 하물며 우주의 여왕이시며 천상의 어머니이신 성모님과 윤리 엄마께서 하시는 말씀은 얼마나 정확하고 명확할지 묵상이 됩니다.
윤리 엄마께서 살아오신 사랑과 봉헌으로 전철된 생활이 기도가 된 삶, 삶이 허용하기만을 바라며 모든 것 내 탓으로 생각하고 남이 죄짓지 않게 하기 위하여 뱃속 아이까지 죽인 살인자를 용서하신 윤리 엄마의 삶, 그것이 바로 5대 영성임을, 매 순간순간이 고통이셨지만 매 순간순간을 생활의 기도로 기쁘게 봉헌하신 엄마셨기에 완전한 사랑이신 하느님께서도 감동하시어 주님과 성모님께서도 위로받으시며 전대미문의 기적들을 이곳 나주에 부어주시며 축복해 주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윤리 엄마께서 5대 영성 생활의 기도를 특히 강조하시며 피눈물 흘리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이 말씀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따님께서 죽음을 넘나드는 고통을 봉헌하시며 강조하시는 이 말씀 5대 영성, 이제는 한 명의 영혼이라도 더 천국에 데리고 가시려는 엄마의 절규, 이제는 정말 시간이 없음을 느낍니다. 성부 하나님, 예수님, 성모님께서도 최근 메시지 말씀을 통하여 강조하시는 5대 영성, 그리고 생활의 기도, 이것만이 엄마 따라 천국으로 향할 수 있는 지름길임을 모든 영혼의 감각과 모든 몸속 세포들까지도 매 순간 끼어있지 않으면 안 됨을 느낍니다. 저는 육신의 건강을 잃어 땅을 치며 울며 통곡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5대 영성, 특히 생활 기도를 실천하지 못한 채 천국으로 직통하는 마리아의 금몽제 사지 못하고 생명의 책에 기록되지 못한 채 울며 통곡하는 일이 생긴다면 그것은 끝없는 죽음의 길이라는 것을 알기에 피눈물 나게 노력해야 함을 정확히 인지하며 이제는 정말 시급한 때임을 느낍니다.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는 예수님, 그리고 곧 승리의 때가 다가온다고 하신 메시지 말씀,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지만 이것만은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어 등불을 밝히고 저의 십자가를 묵묵히 지며 5대 영성 매 순간 생활의 기도를 실천하며 윤리 엄마를 따라 천국으로 향하는 작은 영혼이 되도록 분투 노력하겠습니다. 이 모든 양과 윤리 엄마를 통하여 주님과 성모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